안녕하세요, 나이프리페어 나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바로 이 외날칼 연마라인 정돈 방법입니다. 연마라인은 대부분 이 외날칼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각인부와 이 칼날부 사이를 말하는데요, 이쪽 사이 보시면 이 경계선, 이 경계선을 말합니다. 이 라인은 칼날 각도와 크기, 그리고 날끝 두께, 재연마 범위가 정해지게 되는 기준을 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연마라인을 갖고 있는 칼은 이 경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장기간 사용으로 날끝이 두꺼워졌을 때 이때 다시 재연마 하시면서 날각을 설정하기 용이하고, 개인적인 사용각을 원하시면 이 연마라인을 참고하셔서 변경하시기도 매우 용이하십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연마라인 정돈 방법 바로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연마라인이 바르게 뻗어나갈 수 있는 조건으로 각인부의 평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각인부가 평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라인도 흔들리게 되고, 이쪽 라인이 흔들리게 되고, 이 각인부의 평면 조건이 성립되기 전까지 이렇게 일반적인 평평한 숫돌 연마로는 바른 라인을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단, 여기서 각인면이 S자로 이 위쪽에서 봤을 때 두께가 들쭉날쭉하게 이 S자로 꼬여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C자 형태로 높이가 다르다거나 일정하게 이 각인부가 오목하게 만들어져 있다면은, 이때는 라인을 어느 정도까지는 바르게, 이 연마 라인을 어느 정도까지는 바르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안내해드릴 방법은 숫돌 쪽 모서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편한 대로 제가 우상날 좌하 라인이라 부르는 연마인데요, 이 우수도 기준으로 봤을 때 숫돌의 우측 상단, 즉 상단으로 이동해서 날 부분을 연마해주는 방법과 숫돌 좌측 하단을 이용해서 연마 라인을 정돈해주는 방법입니다. 먼저 우측 상단 숫돌을 활용하게 되면 이렇게 숫돌 삼각형 이 부분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숫돌과 칼이 접촉하는 연마면이 이 라인 쪽, 이 연마 라인 쪽보다는 칼날 쪽이 더 많은 숫돌과 접촉하게 되고, 이것을 이용해서 라인 쪽보다는 이 하단 날 부분을 집중 연마하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라인 쪽은 많이 연마가 되지 않고 이 하단 부분 날 쪽으로 좀 더 집중해서 연마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숫돌의 좌측 하단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우상날과 마찬가지로 우수도를 연마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숫돌의 좌측 하단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때도 숫돌의 이 삼각 부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쪽 우상날과 반대로 숫돌과 닿게 되는 연마에서 이쪽 라인 쪽을 더 연마할 수 있으세요. 숫돌과 칼날의 접촉면을 좁혀 연마하기 때문에 날 부분보다는 이 연마 라인을 일정 부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제조사에서 출고되는 연마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조사에선 대부분 회전형, 이렇게 둥글게, 이런 둥글게 돌아가는 회전 숫돌을 사용하고 출고됩니다. 장점은 이런 회전 숫돌을 사용하게 되면 연삭이 빠르다는 데 있고요, 그렇다는 건 칼 연마에서 칼날에 숫돌이 머무는, 이렇게 칼날에 숫돌이 머무는 시간 차이가 있을 경우 의도한 방향과는 다르게 과도한 연마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연마사마다의 개인 편차는 있지만, 이렇게 마감된 칼은 칼 연마면이 새 칼을 처음 연마했을 때 주로 이렇게 회전형 숫돌을 거쳐서 출고된 칼은 고르지 못한 연마면이 확인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평평한 숫돌에서 칼을 연마하게 되면 칼 표면이 다른 곳에 비해 좀 더 움푹 들어간 부분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칼이 회전 숫돌에서 머무른 그곳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외날의 경우 이 칼턱 부분 앞부분과 이 칼코 부분 바로 전, 이 부분이 회전 숫돌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으로 새로 구입한 신품날에서 움푹 들어간 현상을 자주 확인하시게 되는 바로 그곳입니다. 이 칼이 신품날에서 잠시 우리가 사용하는 평평한 숫돌에서 연마한 날입니다. 보시면 현재 닿지 않는 이 부분, 그리고 움푹 들어간 이 부분과
안쪽 이 부분이 확인됩니다. 제조사의 칼 연마에서 사용되는 이 회전 숫돌은 이렇게 롤 형태와 이 옆면 측면을 이용하는 디스크 형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고, 이 롤 형태에서는 1차 칼 두께와 연마 라인을 만들어내고, 이 디스크 형태 이 형태에서는 연마면을 다듬어내기도 하고 그대로 이 연마 라인을 후가공 처리하고 바로 출고되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 롤 형태와 디스크 형태 이 회전기는 모두 머무르는 시간이 조금만 달라지더라도 이 칼에 생각지도 못한 많은 부분을 연삭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분 연마하게 되는 롤 형태 같은 경우는 이 연마 라인을 내가 원하는 위치만큼 연마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마에서 만들어내는 이 라인이 눈으로 볼 때 바르게 보이는 그런 라인으로 만들어내거나 일정하게 라인을 위쪽으로 올려서 연마하는 정도를 만들어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보통 사용하게 되는 이런 평평한 숫돌에서 연마하게 되면은 바른 연마 라인을 만들어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평하게 사용하는 이런 보통의 숫돌에서 칼 연마 라인을 다시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는 꼭 후가공이 필요합니다. 제조사에서는 최종 이 칼이 출고되기 전에 이 칼의 연마면을 연마 가루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마면을 한 번 더 정돈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회전 숫돌에서 부족하게 만들어진 라인을 다시 한번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라인을 갖고 있는 외날 칼에 이렇게 후가공 처리된 신품날을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후처리된 날은 연마 스크래치가 대각 방향이 아닌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스크래치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품날을 구입하셨을 때 스크래치가 대각 방향이 아닌 수직 방향으로 되어 있다면 대부분 이 후처리 과정을 거쳐서 출고된 칼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칼 연마 라인 정돈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칼 연마면 때문에 신품날과 재연마 그리고 수리연마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달라진다는 점 알아주시고, 새 칼을 구입하시거나 수리 과정에 연마를 하실 때 적용하셔서 순간 당황하게 되는 부분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